새콤달콤 입맛 당기는 초고추장을 뿌려 한 대 어우러지게끔 맛있게 버무려주는데 신세계 좋네. 여름철 갈증해소와 함께 지친 입맛 잡아주는 갈치물회는 이 시기면 거문도 사람들이 언제나 만들어 먹던 최고의 별식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물회 한 그릇 네. 시원하게 먹고 나면요. 네. 더위가 그냥 확 달아나버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푸짐하게 큰 접시에 먹기 좋게 음식을 담아주면 갈치물회 완성입니다. 회를 뜨고 남은 갈치뼈도 이곳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 재료가 되는데요. 뼈도 먹나요? 남은 갈치뼈를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자른 뒤 밀가루 반죽을 입혀 고소하게 튀겨내 주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드셨대요. 먹을 것도 귀하고 이러니까 예. 이런 것을 해서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여올리려고 먹이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귀했던 섬이다 보니 남은 음식을 기름에 튀기고 물에 구워 알뜰하게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제 오늘 정성껏 만들었던 갈치 음식들이 하나둘 한 식탁으로 옮겨지는데요. 때마침 기다리기라도 한 듯 초대했던 마을의 이웃 사촌들도 기분 좋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똑같이 맛있게 먹는 거야. 어, 먹어. 드디어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새콤달콤한 갈치 물회를 밥 위에 올려 푸짐한 한 그릇을 받아드시는 아버님. 군침 도는 물의 양념에 밥을 쓱쓱 비빈 다음 한 숟가락 크게다 입으로 넣어주는데 함께 나누고픈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맛있는 갈치 음식을 나눠 먹으니 더욱더 특별하고 훈한 맛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여름철에는 이 젓갈을 염분 섭취를 위해서 많이 먹고 그러셨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된 외국인 친구들도 그런 정겨운 우리 맛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입맛에 맞나 봐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 예,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아요? 아, 예, 너무 예, 어머니 생각은 내 많이 나옵니다. 예, 흐뭇하죠. 또 해주고 싶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네. 부르고 싶고 먹이고 싶고. 국 한 그릇 갈치 한 접시를 건네며 서로의 삶을 끈끈하게 지키며 정겨운 맛. 동두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온 거문도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향하시는 박형님 할머니. 어딜 가시나 봤더니 집 앞에 작은 밭에서 한창 무언가를 밟고 계셨는데요. 이거 손으로 뜯으면 네. 가시가 꾹꾹 손을 찌르니까 밟아갖고 뜯으면 가시가 죽어서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밟아갖고 뜯으면 이게 지금 뭔데요? 한갖고 뭐라 그래? 아 엉겅퀴. 엉겅퀴. 나도 이제 엉겅퀴라 배워야 되겠다. 이제까지 오늘 한갖고 했는데. 사뿐히 들여 밟아야 되는군요. 이 지역 방언으로 한갖고라고 불리는 엉겅퀴는 이곳 거문도 사람들이 자주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갈치 구불길에 묵으면 네. 겁나 맛있고 여름철이 되면 산으로 가서 네. 한 짐승 여다가 삶아서 딱 계곡에다 눌러놓고 네. 독 딱 물 댕기게 눌러놓고 여름 내 이걸 섞어서 갈치국을 끓여 먹어. 한가득 가져온 엉겅퀴를 곧바로 건네는 박형님 할머니. 우선 엉겅퀴는 펄펄 끓는 물에 한 소끔 푹 삶아줘야 질기고 억센 식감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삶아낸 엉겅퀴에 구수한 된장과 고추, 마늘 등을 넣고